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래곤볼 Z 극장판 12편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이곳은 저승, 저승제일 무도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 튀기는 각 지역 개왕님들의 기싸움, 가볍게 남쪽 개왕의 선수인 프로그를 쓰러뜨리고 결승전에 진출하는 손오공, 서쪽 대표인 파이크한 또한 결승전에 올라옵니다. 이번에야말로 서로 결책을 내자는 두 사람. 그 시각 이곳은 염라대왕이 있는 곳. 대충대충 다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있는 염라대왕입니다. 이것은 지옥의 악한 영혼들을 정화시키는 정화통입니다. 음악에 심취하여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탱크 관리인 붉은 귀신. 일 안 한다고 혼나도 바뀌는 태도는 1도 없습니다. 결국 정화통을 교체하지 않아 용량이 차버렸고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정화통에 들어있던 가스를 그대로 흡수해버린 붉은 귀신은 이상한 괴물이 돼버리고 맙니다. 잔앤바를 외치는 괴물은 저승을 이상한 컨셉으로 바꿔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결계. 악의 길을 모두 뒤집어 쓰고 이상한 능력을 얻어버린 것. 이 결계 때문에 염라대왕은 할 일을 하지 못해 버리게 되고, 이대로 가다간 저승과 이승의 법칙이 망가져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수도 있는 끔찍한 상황입니다. 이승에서는 죽은 할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는 등 줄리엣을 60년이나 기다렸는데 진짜로 로미오 앞에 돌아온 줄리엣, 말뚝을 박은 상태로 살아 돌아온 드라큘라, 나치까지 되살아나게 됩니다. 죽은 자들이 되살아났다는 소식을 전달받은 피델, 그레이트 사이언맨이 출동할 시간입니다. 손오공과 파이크한의 대결 중에서도 이상한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개왕님은 염라대왕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라며 손오공과 파이크한 보고 확인해보라고 합니다. 빨리 확인하고 돌아와서 결승전을 마주하자는 철없는 싸움광 손오공. 결계를 부셔보려고 하지만 에너지를 흡수해버립니다. 그때 지붕 위에 있던 잔앤바를 발견. 파이크한은 좋게 좋게 달래보려고 하지만 말이 안 통하는 것 같고, 방심한 사이 딱밤 한 대를 얻어맞습니다. 가볍게 자신의 힘을 살짝 보여주는 잔앤바. 손오공은 자기가 이놈을 상대할 테니 염라대왕을 구하러 가라고 신나합니다. 싸우기 위해 장소를 옮겨보지만 부신까지 만들어내는 잔앤바. 잔앤바 무덤에 갇혀버리지만 어떻게든 위기의 해결. 한편 2승에서도 살아난 귀신들을 치우기 바쁜 그레이트 사이언맨과 비델입니다. 그때 등장하는 반가운 얼굴. 그레이트 사이언맨이 프리저를 알아봐서 모르는 사람이 알아봐서 영광이라는 매너남 프리저. 기사마와 성고쿠노! 성공한대요! 자기소개 한번 맛깔나게 하는 손오반.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또 멋있다고 해주는 여자친구. 프리저는 사실 얘네들 때문에 저런 거 봐도 익숙할 겁니다. 이제까지 죽였던 적들 다 부활한 끔찍한 상황 속에서 침착하게 한 놈만 좁혀버리는 손오반. 프리저를 한 방에 처치합니다. 그런 오반을 보고 다 도망치는 악당들입니다. 한편 세계 챔피언은 뒷골목에서 조용히 약한 귀신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세계가 난리가 난 이 와중에 오천크스는 드래곤볼을 찾아다니느라 바쁩니다. 가만히 있다가 골프공에 한 대 맞은 손오천. 공을 숨겨버리겠다고 생각한 오천이지만 할아버지에게 홀인원의 영광을 안겨준 오천입니다. 사실 난리가 난 상황을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 어른들이 모으라고 시킨 거였습니다. 신령을 불러내는 손오반. 이대요! 신령! 신령다! 상황을 원래대로 돌려달라고 소원을 빌어보지만 그건 염라대왕의 능력이고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신령입니다. 이곳은 다시 저승. 먼짓으로도 안 깨지는 결계에 답답히 욕을 날리는 파이크함. 하지만 욕에 반응해버리는 결계였습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손오공을 잘 패고 있는 잔앤바. 에네그리파를 날려보지만 손오공과 똑같은 놈을 만들어서 상쇄시킵니다. 황당 그 자체. 가슴으로 기탄까지 발사해버립니다. 결국 소사이언 3까지 변신하는 손오공. 초사이언 3가 되니 이제 공격이 먹히기 시작합니다. 밀리기 시작하니 갑자기 다른 모습으로 변신해버리는 잔앤바. 이제야 전투다운 전투가 벌어집니다. 모습은 바뀌어도 마법 같은 걸 쓰는 건 여전한 잔앤바. 신기한 능력으로 검까지 만들어냅니다. 이제는 초사이언 3로도 밀려버립니다. 그렇게 이상한 곳에 갇혀버린 손오공. 위기에 빠진 손오공을 구해주는 누군가. 난테사마다 카카로토. 기사마오 도스와 코노 오레다 토유코토 와스레타카. 그건 바로 베지터였습니다. 영혼이 없어야 하는 베지터는 어째선가 육체가 생겨났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곳으로 오고 있었다는 베지터. 잘 싸우는 듯 싶었으나 역시나 3분 베지터였을 뿐. 공격 한 번에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베지터. 우리たち 2人でも 勝てないと. 야츠니 가테르 호호가 1つ ある. 퓨전다. 퓨전. 손오공이 제시한 방법은 바로 퓨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베지터는 내 놈과 융합할 바에는 죽음을 택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저승에 있으면서도. 베지타,
오메 뭐 신지마댄다소. 이럴 때만 똑똑해지는 손오공의 팩트 폭행. 한참 상의하고 있는 와중에 이들을 찾고 공격한 잔엠바. 하필 손오공은 피하고 베지터만 다 처맞고 맙니다. 손오공과의 실력 차이에 분해서 눈물까지 흘리는 베지터. 어떻게든 퓨전을 해보려고 자기는 육체도 있었고 대개왕성에서 계속 수련을 해왔다며 너보다 강한 건 당연한 거다라며 위로해주는 손오공. 퓨전은 무리까. 호메와 사이야진의 호코리 타카키 오지다문나. 최후의 수단으로 자존심을 건드려보는 손오공입니다. 네놈한테 위로의 말을 들을 바에는 차라리 퓨전을 하겠다는 베지터. 잔엠바에게 도망쳐 퓨전 강습을 해주는 손오공. 퓨전은 허락했지만 포즈까지는 몰랐던 베지터였습니다. 퓨전! 하! 기사마오 지로쿠니 오쿠테야르제! 결과는 대실패. 오지터가 아닌 배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역시나 뚱보 배공으로는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퓨전의 지속시간은 30분. 어떻게든 30분을 버텨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풀려준 퓨전. 손오공과 베지터는 다시 한번 도망칩니다. 다시 퓨전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잔엠바. 그런 잔엠바를 막아주기 위해 파이크안이 등장합니다. 욕하는 게 결계뿐만이 아니라 잔엠바에게도 통합니다. 파이크안이 시간을 끌어준 덕분에 드디어 퓨전 성공. 한편 2승에서 아버지들의 길을 느낀 꼬마들은 인간들을 상대하면서 퓨전까지 하는 양악을 보여줍니다. 잔엠바를 간단히 압도해버리는 오지터. 기탄 한 방으로 잔엠바를 없애버립니다. 잔엠바를 쓰러뜨리니 다시 나타난 근무태반의 붉은 귀신. 오지터의 포스에 도망가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저승을 구해낸 오지터. 한편 2승에서도 모든 상황 해결. 카카로트, 퓨전은 니도도 도멘다소. 베지타, 마타오나. 그렇게 다시 영혼이 되어 사라져버리는 베지터. 염라 대왕은 모든 상황을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 놓습니다. 저승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도 모르고 신기한 하루였다며 태평해하는 소노방과 자기들은 누가 이 소동을 잠재웠는지 알고 있다는 꼬마들. 하지만 누가 해결한 건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직도 소원을 기다리고 있는 신용을 끝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오늘은 드래곤볼 Z 극장판 12편을 리뷰해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드래곤볼 Z 극장판 13편에서 만나요.